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오늘은 올해 전북 환경인상을 수상한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임실군 신덕면에 위치한 조월마을인데요. 이 마을은 자원순환 선도마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바로 우리 주민들의 노력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마을을 둘러보면서 주민들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이야기 들어보죠. 먼저 이 마을의 그 목사님이시면서 또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윤배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우선 전북 환경인상 축하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가분한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지금 뭐 이 농한기인데도 트랙터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옆에는 또 소가 저희를 반겨주는 듯 아주 힘주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 이 마을에 들어와 보니까 이 불재를 넘어서 아주 햇볕이 잘 드는 그 산자락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 뭐 자그마한 마을이 어떻게 이런 환경이상을 받았을까, 저도 처음에 뭐 대단한 게 있을까 이런 이제 기대와 또 궁금함 속에서 왔는데, 이 조월마을 우선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조월마을은 2016년도에 자원순환 마을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6년 전부터 저희 마을이 좀 재활용 분리수거, 분리배출 이렇게 수거 활동이라든지 또 하천 살리는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 또 이렇게 그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오, 그러면 네. 6년 전부터 네. 함께 이제 마을 주민들과 마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올해 바로 네. 이 상까지 이어지게 네. 됐습니다. 그 환경운동연합에서 네. 올해 이제 이러한 수상을 하셨는데 받으셨는데 주민분들도 함께 그 상받으러 같이 가셨잖아요.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마을로서는 그 수상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원순환 조월마을이 주민들과 함께 6년 동안 힘써 노력했던 그 부분들이 아름다운 결과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서 활동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또 우리 주민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렇게 하천 또 마을 정화활동 또 재활용 분리배출 또 농약병 수거활동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아주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또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거 조월마을은 뭐 농촌이고 산촌마을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의 산속에 있는 마을은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도시에서 이런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에 해야 될 환경운동이 많았나 보죠? 이제 쓰레기나 재활용 분리 그 수거 체계가 예. 좀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 하천 주변이나 마을 주변에 그렇게 그 소각을 하거나 또 영농 폐기물을 이렇게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농촌이다 보니까 이제 폐비닐도 많이 나오고 농약병도 나오고 어찌 보면 도시보다도 분리수거가 지금 잘 돼야 될 곳인데 아마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그냥 태우든지 예. 묻어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만 사실 마을 주민분들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요즘 농촌 가면 대부분 이제 고령화 사회라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상황에서도 이제 함께 하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셨었나요? 처음에는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불과 5명 뭐 6명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이제 꾸준히 그래도 3년 정도 하다가
임실군 시니어 클럽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협약을 해서 저희 마을은 환경 활동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한 14분 정도 수당을 받아가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돼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목회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바쁜 일들도 많으실 텐데 동네에 어찌 보면 애정과 관심이 많으신 거잖아요. 처음 이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한 어떤 그 계기가 있으셨어요? 생태계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사명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은 이 농촌 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됐고요. 또 제가 또 NGO 환경 활동들을 좀 같이 하면서 그 계기가 더 그렇죠. 열심히 하게 됐던 거예요. 마을 입구 들어서면서부터 빈 그 가스통을 중심으로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해서 사람 모형을 하고 있고요. 벌써 이 마을은 뭔가 다르다. 그러면 이 마을만의 어떤 분리수거 또 재활용 환경 보존 운동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어머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빈 페트병 분리하고 계시는데 좀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신다면요. 이게 저희가 그 재활용 분리배출 뭐 특허된 게 있는데요. 농약 빈병 같은 것들은 비가 오면은 이렇게 그 오염되고 또 그렇죠. 또 흘러가고 그래서 토양이나 또 수질이나 하천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 농약 빈병 소세지를 특허를 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이렇게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소세지 뭐 캔 소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마을이 특별히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걸 한 후에 집화장도 생기고 클린하우스도 생기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소시지 하면 이제 먹는 소시지인데 이게 이제 그 길게 이렇게 모형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피트병을 어디 망에 넣어서 소시지 모양을 만들어 보죠? 아니 비닐. 비닐 그 60cm 그 둘레에 한 2m 정도 되는 그 길이에 그 거기에다가 이제 농약 빈병을 넣는다든지 플라스틱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 마을만의 어떤 특허입니까? 네, 그래서 이 특허 낸 것은 전국적으로 어느 동네든지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특허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그 비닐에 넣어서 소시지 모양을 만든 거는 어떤 큰 장점이 있습니까? 이제 그 오염 농약 빈병 같은 경우는 그 거기에 묻어 있는 농약 그 잔류물이 비가 오면은 이렇게 이제 토양이 오염이 되고 수질이 오염이 되고 하천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보관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보관을 용이하기 위해서 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거기는 네. 플라스틱을 내야지 플라스틱. 네. 일반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다 넣고요. 네. 와, 이게 어머니 지금 비닐 큰 비닐 안에 넣어서 이게 지금 네. 그 소세지 모양을 만드시는 거죠? 이제 소세지 공장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 마을에 특허낸 바로 비닐 빈병 소시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참 좋네요. 이거 다 넣으면 사람 키보다 훨씬 크겠는데요? 네. 2m, 3m 이렇게 길이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에 실어서 가져가기도 용이하겠어요. 이제 우리 농촌에서는 그 농약 빈병이 그 하천이나 밭 주변에 버려지고 있는데 우리 마을은 철저하게 이제 수거를 해서 이게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걸 가지고 팔아서 간식도 하고 또 조끼도 사고 또 여러 가지 그 쓰레기 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서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조끼를 입고 계시네요. 예. 이것을 조끼를 자꾸 어디 가면서 이렇게 싹 만들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싹 보다 주민들을 입히가지고 저 목포에 가서 우리가 그냥 재미있게 하고 향 타고 다 그리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뒤에 조끼를 보니까 자원 순환 마을 예. 환경 지킴이 이렇게 이제 쓰여 있고 예. 앞에 배지가 있는데 예. 농약병 모아 재활용하고 폐용기 모아 재활용하고 폐비닐 모아 재활용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일하시는 거 힘드실 텐데요. 힘 안 들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아 늙으니까 허리 놓고 벌어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여럿이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좋을 마을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되었어요. 마을이 이렇게 TV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기사가 됐고 네. 또 환경 인상까지 받으셨잖아요. 우리 마을이 이렇게 달라진 데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변화가 된 데 이유가 있을 텐데 보람을 좀 찾으시겠어요? 마을에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하는 것은 마을에 이런 분리수거도 하고 또 꽃밭에 꽃인 곳에 풀도 매고 그런 거 다 있어. 우리 나이 먹은 노인들 이렇게 앉아서 아무 짓도 못한디 이렇게 마을 갖고 기 갖고 정부에서 돈도 주고 우리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 환경 자원 순환 운동 하기 이전에는 그냥 그렇죠. 마을도 쓰레기도 차갑고 사방간이가 날라댕기고 그랬죠. 네. 근데 시방 그런 것이 없고 이렇게 깔끔하고 잘 가꿔놨어요. 네. 우리도 이렇게 나이 먹었고 일댕긴 게 애들들도 좋아라 하고 그러면 집에 앉아서 뭐 뭐든지 이렇게 몸뚱이도 말도 잘 안 듣고 그런 게 근데 이렇게 환경 활동을 된 게 얼마나 좋아요. 마을 깨끗하지 꽃나무 그런 거 가꾸는 게 동네 예쁘지 그렇게 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옆에 어르신 한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많아요. 많으세요? 86인데 건강하시고 이렇게 지금 나오셔서 직접 같이 함께 하시네요? 야, 모두 젊은이들이 다 협조로 많이 해주신 게 그냥 따라다니지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집에 안 계시고 경도당 안에 안 계시고 이렇게 나와서 하실 때 함께 해주시니까 삼아서, 운동 삼아서 그렇게 힘이 들고 그러진 않으세요? 힘은 얼마나 허한데요. 젊은이들이 다 협조로 예. 네. 그 어찌 보면은 뭐 같이 함께 한다는 것에서 일도 일이지만 그거 자체가 즐거움이고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다니지요. 그런 게 꼭 다니지요. 예. 건강하시고 아무튼 좋은 마을 이 환경을 지키는데 함께 오랫동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 인터뷰하는데 계속 어머님들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 예, 예. 예, 왜 이렇게 촬영하신 거예요? 아, 제가 이제 그 임실군 시네마 스쿨이라는 그 아마추어 그 영화 동호회에서 이제 영화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그 좋을 마을이 장관상을 탔고 또 뭐 환경운동의 아주 모범 사례로 아주 그 좋은 그 소재가 있어가지고 네. 그걸 다큐멘터리 영화로 한번 제작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이 동호회 회원들이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마침 그 이제 거의 촬영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KBS에서 취재 네, 취재를 오신다고 하길래 이제 저도 예. 부랴부랴 취재를 예. 또 취재하려고 그러면 이 마을 주민분들이 주인공이 되실 텐데 예, 예. 언제쯤 영화가 완성될 것 같아요? 아 올해 안에 이제 지금 편집 내일부터 편집이 들어가고요. 예. 그러면 편집 좀 이번 달 안으로는 다 편집돼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이제 시사회도 하고 예. 이제 여러 가지 출품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예. 아, 저희도 참 마침 그 촬영 시기에 와서 주민분들의 삶을 다큐를 잘 만드셔서 그 다큐도 또 좋은 상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다원 순환마을로 지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좋을 마을이
자원 순환 마을로 지정되는 데는 어떤 조건이 있을 텐데요. 네네. 그만한 어떤 노력의 활동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네. 이제 2016년도에 자원 순환 마을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 전에 이제 3년 정도 저희가 재활용 분리 배출이라든지 또 농약 빈병 수거라든지 또 정화활동을 하다가 저희 마을이 더 클린하우스라든지 또 그 재활용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창고 그러한 그것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더니 거기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요즘 뭐 농촌에 들어가면 익산의 장전마을도 그렇고 남원 내기마을도 그렇고 오히려 시골마을에 자리 잡은 뭐 비료공장, 아스콘공장 또 뭐 그 석산 그래서 오히려 도심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기사화가 되고 있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활용 잘하면 돈이 된다. 네. 지금 보니까 농약병 환경관리공단에 네. 처분을 해서 네. 수익금도 발생한다면서요? 예, 수익금이 발생하면 간식도 하고 저렇게 또 조끼도 만들어 예쁜 조끼도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쓰레기 봉투라든지 또 자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서 저희들이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네가 함께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 좀 많이 이 외형적으로만 봐도 네.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저기를 봐도 항상 재활용을 활용한 모형물이라든지 예, 조형물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이제 무엇보다도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의식 속에서 이것을 이곳 장소가 있기 때문에 가져다 주면 함께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 편안한 마음을 이제 갖고 생활하실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계속 같이 하시다 보면 이게 지금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금 분리해야 되고 작업해야 되잖아요. 비닐 안에다 넣어야 되고. 그게로 일주일에 세 번을 한 게로 충분히 하더만요. 예. 안 하시는 시간에는 이제 어떤 각 가정마다 이제 개인 일들을 하시고요. 네. 근데 이 생각보다 나와 있는 쓰레기 양이 엄청 많네요. 많아요. 그냥 다 안 갖고 온 게 그러지. 이 동네가 커갖고. 수영 다 안 갖고 온 게 그지 거창이요. 만약에 이 분리수거를 하기 이전에 조월 마을은 과연 이 지금 다 모든 빈병들 농약병, 페트병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래 그게 그 전에는 태웠어. 다 태워갖고 아주 근데 이새는 이제 이런 일 하고는 안 태우죠. 그게 얼마나 좋아. 쓰레기가 어떻게 됐을랑 몰라. 저희 집부터며 제 집부터 쓰레기 정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집에도 좋고. 혹시 다른 마을에서 예. 이 마을에 이렇게 좋은 사례 예. 공부하러 오면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못해요. 늘 것 같고 뭐 말도 못한데. 아니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예. 좋습니다라고. 예. 좋기는 이제 좋지요. 좋은데 우리 늙 것 같고 이제 젊은 사람 좋게 요리 들이보냈으면 좋겠어. 좋게 우리 따라서 하게. 그러고 보니까 네. 뭐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은 다 되신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젊은 분들은 일을 하시고 어찌 보면 어르신들이 이런 일들을 해주시니까 그 마을의 조화가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아직 단합은 다 잘 돼갖고 있죠. 조월 마을 젊은 분들 많이 들어오시라고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아이 제발 좋게 들어왔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거 동네를 이 나이 먹어갖고 이제 들어야 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우리 애기부터 들어오라고 해야 우리 아들부터. 예 건강하세요.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될 텐데.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비교적 이제 젊은 분이 계셔서 젊든 않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어머님들 사이에서 남성분이 계셔서 본인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한 4년 전에 이 좋은 마을로 귀촌을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주 경관이 수려하고 사람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사는데 역시 우리 주민들도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개 보면 귀촌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지간히 부족해도 제 친구들도 그렇게 하려다가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저희들 집 지면서 한 번도 뭐 얘기가 없었고 오히려 뭘 못 갖다 줘서 그냥 이렇게 안달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는 언니들이라고 불러요 전부다. 언니 부르는데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 마을을 어떻게 해서든 깨끗하게 좀 보존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교육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그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그 교육적인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 4년 전에 들어오실 때 네. 이 마을이 이렇게 환경... 아, 그러진 않았죠. 달랐습니다.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보면은 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시작하면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럼 이제 선생님도 언니들 따라서 같이 하시나요? 아,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서포트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 중에 이제 그 한글을 또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글을 지금 제가 조금 가르치면서. 조금씩 그런 어떤 주변 얘기를 좀 섞어서 마을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마을 주민이 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 서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 요소를 살려서 하나가 되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역시 이 환경 지킴이로서 좋을 마을의 환경 가치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동네 부녀회장 맡고 계시다고요? 예. 부녀회장 하실 일 많을 텐데. 많아요, 할 일이. 네. 막 맨날 회의도 가야 하고, 뭐 또 그냥 참 도와하고, 또 여기도 이렇게 참석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재활용하고 분리수거 하는 일은 그 매일 하시나요? 매일 할 수도 있고, 또 모여 갖고 도고, 그냥 저 농약병대로 오고 또 이런 필수 따로 오고 또 유리 이런 것은 따로 오고 그렇게 다 한 게 깨끗하고 좋아요. 부녀회장님이 인기가 좋으신가 봐요. 잘 이끌어 주시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나와 계시죠. 인기 좋은 건 없는데 다 똑같이 협조해 주고 또 다 한 게 그러죠. 그래도 뭐 몇 분이서 이 많은 양을 정리하려면 힘드실 텐데 지금 오늘도 한 20분 정도 넘게 나오셨거든요. 다 잘하셔요. 나이 드셔도 열심히 잘하시고 그냥 깨끗이 자르고 그냥 또 꽃도 주고 뭐 물도 주고 열심히 기르다가 노인들이 막 물 기르다 주고 메고 가꾸고 예쁘게 가꾸고 다 이렇게 잘해요. 겨울에는 뭐 일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농번기에는 바빠서 이렇게 나오셔서 하시기가 쉽지 않을까요? 꼭 다 나와서 잘해서 열심히 잘하세요. 진짜로. 저도 뭐 시골 출신이지만 저희 시골 동네만 가도 대부분 겨울에 뭐 경로당 안에서 이렇게 TV 보시거나 소일 하시는 정도가 대부분인데 이 운동은 이 조월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열심히 자리 갖고 이제 더 막 큰 상도 받으시고 더 이제 학창하게 막 늘려가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 농촌마을에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환경운동 지킴이도 이어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아까 어느 어머님도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은 좀 되시겠어요? 네, 들어오면 좋지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희나가자면 이제 또 자녀들이 와서 하지요. 이제 저희 어르신들이 지팡이도 짓고 또 허리가 구부려진 상태에서도 지구와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 환경 지킴이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요즘에 가장 미세먼지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기후 변화 그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재활용 분리수거만큼은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장바구니도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일회용품이라든지 일회용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 주시면 그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함께 하실 거예요?
예, 더 아름다운 좋은 세상을 다음 세대 또 모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함께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전북의 많은 마을의 주민분들이 대표분들이 이곳 조월마을에 좀 더 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오실 것 같습니다. 오신 사례가 있나요? 경기도 파주에서 오고요. 그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저희 마을을 이렇게 견학하고 또 모델 마을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시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저희 마을이 그 특히 어르신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3일씩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특색이 있어서 우리 마을도 그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또 결심하고 가시는 모습이 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 마을을 더 아름답고 더 깨끗한 마을로 만드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 마을은 자원순환 마을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이용해서 여러 아름다운 작품들 또 조형물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청소년들이라든지 주민들 또 마을들이 이곳에 와서 어떻게 그 마을을 가꾸어 가고 있는지 좀 보고 또 모든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을들이 그렇게 그 지구와 환경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가치 있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을 운영위원장이자 또 목회의를 맡고 계신 우리 김윤배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맹커가 간다.